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우리 진짜 양파 맛있게 먹고 우리 양파 농가에다 에너지를 빡!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예, 오늘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앞에 보이시죠? 예, 양파입니다. 요새 때는 기회입니다. 예, 왜냐면 양파 값이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한쪽에서 양파 농사지는 농부분들은 시름이 크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양파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왜냐면 우리가 양파를 많이 소비해야 양파값 좀 올라가죠. 우리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은 건가? 쌀 때 많이 사놓던지 쌀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에이, 이게 웃기죠. 이거 양파가 지금 싸다고 이걸 사갖고 어떻게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사재기 할 수도 없고. 아, 사재기란 말이 좋은 건 아니구나. 에이,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좋아야 되는데. 근데 양파 여러분들 아시죠? 양파 진짜 몸에 좋긴 좋습니다.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생마늘하고 양파를 잘 먹기 때문에 아직도. 예.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마늘 못지않게 양파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혈액순환이 여러 가지 엄청나게 좋아서 되게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가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국물 낼 때예요. 양파는 국물일 때 너 양파하고 마늘밖에 없어서 뭐 쓸 거냐면 전 양파 씁니다. 여태까지 해본 경우는 양파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지금 저희가 이 구매한 거는 15kg 짜리예요. 보통 가정에서 15kg 쌀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욕심내셔서 15kg는 너무 크면은 요거 반하는 5kg 짜리 뭐 이런 거 한번 사서, 예, 저를 믿고. 왜냐면 오늘 공개할 영상을, 예, 고까지 보면 양파를 살까 말까 고민할 건데 그 다음에 쫙쫙쫙쫙 나갈 게 있어요. 진짜로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예, 요리 안 하는 분들이죠. 예, 요리하는 분들은 딴 거 보겠지. 요리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양파를 사재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서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무조건 썩어요. 금방 썩어요, 양파가. 예. 그런데 어떻게 사재기냐? 예, 오늘은 사재기 해놓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장담하지만 이거 15kg예요. 15kg짜리 사놓고 사재기 해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게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양파를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를 사서 이렇게 보시면 지저분하죠, 껍데기가. 이 껍데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양파를 사갖고 쓸 때 보관은 일단은 껍질째 보관합니다. 그래갖고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양파를 닦아요. 살살살살 닦아도 돼요, 이건. 이거 봐요, 껍데기 벗겨지죠? 그런데 벗겨지지 않게 이 껍데기 아까워요, 되게. 이거는 정말 신선한 양파라 그런지 껍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양파 사면 껍데기가 누리끼리가 완전히 덮여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양파 있으면 그 양파도 좋은데, 왜냐? 껍데기를 좋아하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 보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껍질을 다 닦습니다. 다 사오면 닦아서 이제 껍질 이렇게 말릴 때까지 놔둬요. 그런 다음에 껍질만 벗겨내요. 이렇게. 이거 의외로 껍질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거 갖고 차우릴 정도면 저거 한 망 다 써야 돼요. 근데 저보고 한 망을 다 써서 껍질을 다 벗겨낸 다음에 너 양파 차우려서 쓸래? 그러면 저는 안 하죠. 이거 껍질 모아놨다가 고기 삶을 때나 쯔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밀국수. 그 멸치하고 기포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넣고 거기에 양파 껍질 넣어요. 그래서 달짝지근하게 우려내서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예, 냉장고에 뒀다가 조금씩 꺼내서 냉우동에 조금 비벼 먹거나, 예, 레몬 넣어갖고 레몬즙 넣고 아니면 그거를, 예, 와사비 좀 넣고 무 좀 넣고 쪽파 넣고 모밀국수나 소면 삶아서 싹 죽어요. 조금 있다가 저걸 통째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그것도 기발한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 까서 보관해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안 잘라도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쿠킹 호일 어딨지, 호일? 까서 양파 보관하실 때 요것만 지키시면 오래 보관해요. 보통 까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까서 뭐하냐면 요거 뒤에 제거한 다음에 호일 있으시죠? 아이 참, 아직은 살림이 좀 어려워서 호일로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싸세요.
네. 이렇게 쌓아갖고 봉지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가요. 왜냐하면 얘들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땅속에서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태생 자체가 어두운 걸 좋아하고 예. 그래서 지네가 있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진짜 오래갑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깐 거 조금 보관하고 센 거를 그대로 보관하겠다 하면 스타킹 쓰는 겁니다. 이따가 예, 스타킹 오면 예, 쪼면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껍질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덜 말릴 수 있으니까 말려갖고 이거 반나절이면 말라요. 말려갖고 말린 거 따로 봉지에다가 그냥 보관하시면 되는데 저를 진짜 믿고 저는 양파도 양파지만 양파 껍데기 되게 좋아해요. 차를 만들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오바고 양파 껍질 잘 말린 거 껍질을 보관해 놓으시면 한번 써보시고 나면 아 앞으로 양파 껍질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진짜로 양파 껍질은 그냥 아무데나 놓으면 돼요. 근데 아무데나 놓으면 이거 엄마가 누가 버려요. 네,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양파 껍질이라고 써놓으면 절대 안 버리겠지.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저 흉내낸다고 버려놓으면 저거 없어집니다. 내일이면 네. 그럼 양파를 본격적으로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닦아주는 겁니다. 껍데기를 쓰실 분에 한해서. 그런데 껍질 안 쓰실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귀찮아요. 양파 닦다가 아이 진짜 집에서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은 더 건너 뛰세요. 양파 씻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양파 껍질 까기. 뭐 양파 껍질 까는 것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까시면 돼요. 아 이거 양파 껍질 까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혹시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들 있죠? 경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이 양파 껍질의 교훈이라고 저는 일명 그러는데 양파가 딱 10개밖에 없어. 그럼 저처럼 이렇게 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양파가 10개가 필요한데 10개밖에 없으면 이렇게 까지만 양파를 하루에 보통 10개 쓰는데 이렇게 한 세네 방을 사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일 것 같죠? 진짜 이래요. 요게 그냥 날라간 거야, 요게. 그래서 좀 아껴서 쓰세요. 있을 때 아껴야 돼요.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가 뭐 있을까요? 양파볶음. 양파볶음 해먹을 일 별로 없죠? 근데 맛있는데. 양파 뭐 예를 들어서 어묵볶음이나 이런 데 넣는 거. 그 다음에 된장찌개나 찌개에다 넣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양파가 의외로 잘게 잘게 썰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선 양파를 김치찌개에다 넣는다 아니면 뭐 어디다 넣는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썰어서 채 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양파를 만약에 다지듯이 잘게 잘게 썰어야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보세요. 양파 쓸 때 보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이렇게 이거 보통 요리 프로나 어디 저 유튜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하지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쓸면 와 신기하다. 그렇지? 다 자기 잘라지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요거 하다가 되게 아이고 여러분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해봐요. 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다가 부러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쓸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 앞에 꼭지 딱 따주고 뒤는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채 썰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못을 따주면 돼요. 그래 놓고 편하게 깊이까지 넣어도 이 뿌리가 잡아줘요. 여기까지 넣는데도 그렇죠? 분해가 안 되지. 이렇게 그래 놓고 붙어다리 있죠, 지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약간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시면 뒤를 따주실 때 비스듬히 아주 조금만 따주시는 게 나중에 한 번 더 구착긴 하지만 어떻게 양파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놓은 거 같고 왜냐면 이렇게 썰어놓은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 어디다 쓸 건지를. 자, 요거는 다져놨으니까 요 다진 거 생각난 김에 다진 거 갖고
간단하게 아침에 브런치인데 이게 이국적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양파니까 양파 갖고 저 백종원이 아마 미리 예측하시는 분 계시죠? 뭐 하실 거라는 거. 아 알았어. 너 양파 김치 하려고 그러지? 양파 짱았지? 그런 거 안 해요. 다 뱉겠다. 양파 버릴 거 없어요. 이런 거는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에 놔두셔가지고 국물 낼 때 쓰시면 최고입니다. 슉. 그리고 혹시 양파 그 뿌리 쪽 때문에 그 흙이 지각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 가라앉혀갖고 쓰셔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참 정리정돈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1차 준비 끝. 자, 양파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거 갖고 채 썰어야 되거든요. 보통 평상시 칼질을 내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칼 연습해야 되잖아요. 칼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양파입니다. 리듬 타기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칼 써는 능력보다 약간 120% 업돼 보이고 내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 보시면 앞뒤 꼭지 따야 돼요. 이거는 아까 꼭지를 안 뗐으니까 딱 쓸고 뒤에 꼭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버리셔도 되고 따로 모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따로 모아놓을까요? 요거 모아서 육수 내는데 쓰면 되니까 알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하나 쓰면은 기분이 안 나. 리듬 타다 끊기고 리듬 타다 끊기고 하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준비해 놓으세요. 칼질 잘하시는 분 상중하를 나눠서 이 정도 중 이상 되시는 분은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놓고 하라고 그러는지. 하다 보면 리듬 타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칼질이. 근데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하세요. 이렇게. 원래 이 정도 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딴 거 하면 여기서 벌써 쫙 썰어서 놓는데. 그렇죠? 몇 개나 쓸었다고 지금부터 약간 후회가 되기 시작하죠. 아 이거 내가 한 마리 왜 샀지? 후회하지 마시고 하세요. 나중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는 후회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직접 혼자 하기 했지? 처음부터 옆에 보조를 놓고 할 걸 이런 후회라는 거지 양파를 하길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사실 오늘은 올려드리는 거는 가정용이에요. 양이 많아서 마치 100인용처럼 보일 뿐이지 가정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식당에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실만 해요. 이거 그러면 정말 15kg짜리 한 10개는 갖다 놓고 해야 될걸? 150kg네 아 이거 식당에서 써먹어도 유용합니다. 진짜로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죠. 저도 힘들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막 서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하잖아요. 이거를 운동하고 착각하시는 분들 운동 아닙니다. 이거는 힘드시더라도 식당 오래 하시고 식당에서 뭔가 잘 버티시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헬스클럽 가세요. 진짜로 헬스 가서 러닝머신 타는 거하고 식당 안에서 서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식당 안에서 왔다 갔다 서빙하면 살 빠져요. 제가 옛날에 식당 쌈밥집 할 때 초창기에 하도 힘들어갖고 만보계를 사갖고 만보계 쳤더니 그 식당 안에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게 12,000보 보통 12,000보 13,000보 손님 많으면 16,000보 그런데도 옛날에 살이 왜 안 빠졌게요? 잘 먹으니까. 혹시 이거 사셨는데 도저히 칼질이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정말 칼을 못하겠다 그러면 채칼 있어요. 채칼 이렇게 하는 채칼 채칼 중에 채치는 거 말고 이렇게 슬라이스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 갖고 이렇게 하면 무 편으로 나오는 거 잘 보시면 팔아요. 그거 갖고 이거 하시면 되게 은근히 쉽습니다. 그거 하세요.
어이씨 나보다 낫잖아. 나보다 잘하는데. 이거 저보다 제가 인정하는데 잘하긴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끝에서 조심해야 돼. 끝에 손 다쳐요. 예. 그리고 이런 거 남지요? 예, 저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매워. 예, 칼질이 훨씬 나아요. 아직. 갑자기 저거 하고 나니까 얇게 쓰기 시작하잖아. 사람은 항상 비교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지. 나랑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사람 발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타킹은 이따가 스타킹 오면 쩌면은 날리켜드리고 완전히 안 쓰는 스타킹이거든요. 자, 우선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주세요. 이걸 최대한 매듭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시면 보세요. 이쪽이 다 낫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매달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럴싸하죠. 뭐 이상하게 보이네. 그러면 이제 딱 주방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딴 데다 이렇게 놔야겠죠. 딴 데다 그래놓고 어우 오늘 된장찌개나 좀 해볼까 놓고.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 단 이렇게 하실 때 보관하실 때 그늘에다 보관하셔야 돼요. 그늘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매달아 놓으시면 되게 요리사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